대부분의 사람은 매년마다 목표가 있고 나 역시 마찬가지다. 지상 명제, 다이어트, 연애, 영어. 이 중 제일 쉬울 것 같은 건 3번인데 영어는 생활화라고 했다. 나는 물을 마신다. I drink water. 나는 지금 부엌에 있다. I'm in the 부엌이 영어로 뭐였더? 아, 키친. 밥 먹을 시간조차 없이 바쁜 매일. 작은 노력으로 큰 기쁨을 주는 것. 쉽고 빠르게 맛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 바로 포장 음식이다. 포장 음식을 뜯어먹는 남자. 포식자. 치느님이 강림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명상은 훌륭한 식전 운동이다. 식전 운동은 밥을 맛있게 먹기 위한 훌륭한 에피타이저다. 땀도 안 나고 뇌도 활성화시키고. 층간소음은 단점만 있는 게 아니다. 단음이 안 될수록 배달부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다. 방금 오토바이 소리와 함께 1층 엘리베이터 소리. 소리로 보나 시간으로 보나 저건 내 치킨이다. 5, 4, 3, 2, 1. 역시. 잠깐, 이 자식. 내 치킨 하나 빼먹은 거 아니야? 그래, 의심하지 않기로 하자. 감사합니다. 우리가 택배를 받을 때 가장 설레이는 순간이 언제인가? 언박싱을 할 때다. 난 시봉을 뜯을 때 1차 행복을 느낀다. 그리고 냄새로 2차, 눈으로 3차, 입으로 4차 행복. 이 모든 게 2만원짜리 가성비의 왕도다. 실수다. 배달 인생 40년 중 단 한 번도 이런 실수가 없었는데 언제나 최고의 효율을 추구하는 내가 뼈치킨을 시키다니. 아까 먹던 꽈배기의 기름기가 핸드폰의 터치패드를 잘못 인식시킨 게 분명하다. 치킨. 그래, 오늘의 아픔을 통해 순살의 소중함을 느끼면 된다. 뼈는 순살보다 수고가 많이 필요해서 선호하지 않는다. 사방으로 목을 쓰고 얼굴 근육을 움직이며 이런 놀라운 공정이 불러오는 효과. 뼈치킨이야말로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 우선은 촉촉살로 기름칠을 해준다. 뜯을 때마다 터져나오는 이 기름이 앞으로의 여정을 달려가기 위한 주춧돌이 된다. 촉촉하다. 아이고, 자. 퍽살. 이해할 수 없는 종족인 헬창들도 닭가슴살로 대표되는 퍽살을 먹는다. 무례한 자들! 치킨을 근육 부스터로 이용하려고 하다니. 뭐? 3대 500? 삼겹살 대짜 500인분이란 뜻인가? 퍽살은 촉촉살과 다른 포만감을 준다. 이 포만감은 입안에서부터 시작된다. 잘게 찢어지는 하얀 살들이 입속 곳곳이 낄 때. 치킨 메뉴가 발달할수록 빛이 나는 것. 프라이드. 잔발이 없는 뚝심. 클래식의 품격이란 이런 것이다. 자극에 익숙해진 자는 이 플레인함을 느끼지 못한다. 그건 곧 치킨에 대한 모욕이고 결국 손해보는 건 내 자신이다. 순수한 기름 냄새로 튀겨진 이 노란 옷을 내 입이 벗길 때. 바삭거리는 촉감과 함께 안에 감춰진 기름이 새어나온다. 이 청순한 웜톤 색감과 통통 튀는 바삭한 식감. 프라이드는 나에게 첫사랑을 떠올리게 한다.
물론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줄은 그때 몰라. 엄마가 프라이드가 클래식이라면 양념은 문명 그 자체다. 클래식에 양념을 끼얹은 것뿐이지만 이 발견은 위대하다. 콜럼버스가 위인이라면 양념은 위계랄까? 위계질서란 말은 어쩌면 양념치킨에서 나왔을지도 몰라. 달콤 끈적 간장이니 하시니 하는 것들은 여기서 파생됐을 뿐. 양념은 끈적하게 미뢰들을 감싼다. 달콤함이 날 뒤덮고 다른 걸 느끼지 못하게 하는가? 눈치챘을 땐 이미 벗어나기엔 늦었다. 양념은 늪이다. 프라이드가 각성제라면 이건 문제다. 어우, 정신, 어우. 어우. 와. 체력이 부족하면 금방 번아웃이 온다. 그걸 방지하기 위한 것이 치킨무. 특히 양념을 먹은 후에는 필수다. 입에 남은 양념들을 리세팅해주는 놀라운 녀석. 명심해라. 클린 앤 클리어는 항상 최선의 맛을 느끼게 한다는 걸. 아직 한 발 남았다. 치킨의 끝은 치밥이다. 밥은 역시 햇반이지. 한국인은 밥심의 민족. 곱창을 먹어도 볶음밥, 닭갈비를 먹어도 볶음밥, 안부 인사는 밥 먹고 다니냐, 약속 인사는 밥 먹자. 그런 한국인의 마무리는 역시 치밥이 어울린다. 단순히 밥만 섞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식자들에게 치밥이란 응당 토핑이 따라와야 한다. 토핑의 왕은 치즈 토핑. 편의점에서 스트링 치즈만 사면 전혀 뚱뚱이스럽게 보이지 않는 것이 포인트다. 그 스릴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느껴진다. 코팅된 치킨 기름과 양념이 맨밥을 먹을 때보다 오히려 밥알 하나하나를 더 느낄 수 있다. 역시 행복은 탄수화물에서부터 온다.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려는 엄마의 온기. 그 따뜻함이 그대로 전해진다. 아이, 배불러 잘 먹었다. 밥 먹고 나면 그냥 자빠져 잘 것 같았죠? 아닙니다. 이래봬도 전 식사의 마무리까지 완벽한 식티켓을 잘 지키는 편입니다. 여러분, 다 먹은 치킨 상자는 잘 접어서 종이 재활용. 그리고 치킨 무는 플라스틱 재활용. 다 먹은 닭뼈는 고기가 붙어있지 않다면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일반 쓰레기로 버려도 된다는 거. 요렇게까지 다 해야 완벽하게 다 잘 먹은 겁니다. 오늘도 포식했습니다.